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네. 루미너리 쿼드 옥타버 제너레이터. 네. 제가 이렇게 루미너리 쿼드 옥타버 제너레이터 이렇게 뭔가 이 대단한 거 같지만 옥타버입니다. 이 루미너리의 네. 버전 2고요. 일반적인 옥타브 페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네 개의 쿼드 옥타브 사운드. 한 옥타브 다운, 두 옥타브 다운, 한 옥타브 업, 두 옥타브 업. 네. 총 네 개의 쿼드 옥타브 사운드를 내어주는 이펙터고요. 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단순히 옥타브별 볼륨 컨트롤 네 개가 달려 있어요. 네 개를 볼륨을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로우 패스 필터 그리고 세 개까지 저장이 가득한 프리셋. 옥타브 사운드에 트레몰로, 비브라토, 이펙트 등 추가 등으로 획기적으로 편리한 옥타브 페달로 출시가 되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볼륨 컨트롤과 옥타브 볼륨 컨트롤과 어택 타임 증가, 개선된 로우 패스 필터 등 다양한 부분이 버전 2에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기타, 베이스 또는 다른 어떤 악기와 사용을 해도 잘 묻는 네. 이펙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악적 장르에 대한 영감과 톤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하고 기능성 높은 쿼드 옥타브 제네레이터라고 하네요. 네. 노브가 많이 달려 있어서 좀 긴장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이니까요. 한번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인풋 단자를 제공을 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볼륨 다 볼륨인데 네 개의 볼륨이 있어요. 네. 이 볼륨인데 여기 보면 밑에 숫자가 있는데 두 옥타브 마이너스 2네요. 네. 한 옥타브 다운, 한 옥타브 네. 업, 두 옥타브. 옥타브 업. 이럴 간단하네요. 경우에 그렇죠. 만약에 나는 한 옥타브 업만 쓸래. 그럼 걔만 올리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심플하죠, 여러분. 나는 두 옥타브 다운과 한 옥타브 업만 쓸래. 아, 심플하네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네. 되는 겁니다. 보시면 드라이, 웻 노브가 있습니다. 드라이 네. 시그널과 옥타브 시그널의 양을 네. 믹스를 하는 거고요. 어택, 옥타브 시그널의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네. 필터, 옥타브 시그널에 대한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낮게 세팅할수록 옥타브의 댐핑감이 높아져 펑키한 톤과 잘 어울리고요. 네. 높게 세팅하면 옥타브 시그널이 보다 내추럴하고 길게 노래하듯이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네. 플러터, 옥타브 시그널의 비브라토, 트레몰로 이펙팅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프리셋 노브가 있는데 3개의 프리셋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프리셋 노브를 누르신 상태에서 빨간색이잖아요. 바꿔줘요. 바꾼 상태에서 누르시면 빨간색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초록색이죠? 네. 막 돌리고. 돌리고. 초록색. 네. 이런 식이고 이 꺼졌을 때는 이 노브. 그냥 노브로. 네. 라이브 모드로 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셋도 세 개를 벌써 지원을. 저장하시는 방법을 알게 됐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쉽고 다이렉트한 방법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린 사운드부터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한번 소리를 한번 얹어 보죠. 네. 이건 또 로얄 블루드 또 스타일로 가야겠네요. 네, 가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네. 드라이인데요. 네, 섞어볼게요. 이야. 그렇죠? 두 옥타브 아래입니다. 어선이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요. 야!
얘는 시원은 이제 끝났네요, 그냥. 얘는 네, 중간에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편하고 완벽하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봤던 옥타브 중에 가장 완벽합니다. 그 네. 일렉토링 하모닉스에서 나왔던 그 네네네네. 이름 뭐였죠?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빨간색? 호그? 포그? 뭐였지? 하여튼 네, 그게 네. 좀 아쉬웠던 게 그 뭘 좀 네. 끄고 싶고 뭐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이거는 네.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 근데 아까 형님이 세팅해 준 소리 중에 제가 한번 소리 지른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다 나와도 뭔가 멋있네요. 그쵸. 저는 사실은 얘는 별로 듣기 싫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와 근데 아까 하나씩 올라가는데 소름 돋더라고. 와아 얘는 나올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네. 이 시연을 지금 잠깐 짧게 쳤는데 그쵸. 뭐 다시 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이 뭐 다양한 장 그 추가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네 개의 직관적인 볼륨만으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 판도를 한 번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펙터다. 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은총 씨께서 루미너리 쿼드 옥타버 제네레이터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월러스 잘 만드네요. 확실히 저희가 그 버즈비 TV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저희한테 신뢰를 얻었던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원플러랑 제이로켓스였죠. 이제 그 이후로 뭐 사실 뭐 이렇다 할 회사들이 딱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종류의 페달이 괜찮았었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죠. 막 여러 가지가 치고 나오다가 지금 약간 왜 제이로켓과 원플러라는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페달들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다 있는 회사고 페달 종류도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월러스 오디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월러스 오디오가 요즘 정말 얘들이 주가가 그쵸.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너무 잘 만드는 데다가 가격까지 합리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까지 이 마인드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분명히 큰 획을 그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면 보고 있나 월러스?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네. 먼저 한 주평 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옥타버 중에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내용이요. 한줄평 옥타버 끝판왕 끝이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옥타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직관적이고 이렇게까지 잘 묻고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고 그렇죠. 이런 이펙터가 있었나
라고 대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옥타버들 많아요. 좋은 옥타버들 많고, 요즘에 많잖아요. 2인조 밴드들도 굉장히 많고. 네. 베이스 기타의 경계도 많이 무너졌고, 기타리스트들이 베이스까지 다 커버하는 밴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전국밴드연합 그 노래 그 노래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월드로프 칵테일. 그 노래 너무 그렇죠.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렇듯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요즘에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로 3인 2인조가 3인조 4인조가 됐었다면 얘 하나로 6인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점수 한번 저희 진행을 할게요. 하나 둘 셋. 김준혁 10점. 오, 10점을 주셨어요. 네. 최고죠. 옥타브에 10점을 주시다니. 제가 뭐 사실 이거 이 페달 같은 저는 원래 10점 좀 사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뭐 사서 제가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거를 10점 안 주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옥타브 쓰면 예전에 현이 형님 하셨던 것처럼 그냥 11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10점.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9.5, 9.8 주는 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는 약간 뭐랄까 감동을 좀 넘어선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펙터들 자주 나와줘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